화를 참지 않고 분출해야 좋다는 인식은 오래전 정신분석학에서 비롯됐습니다.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적인 활동이 공격성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So they get angry, they start expressing it, and in that moment, they feel sort of empowered. Like, I'm going to fix this thing. I'm taking action. I'm not going to put up with whatever was done to me. And there's this sense of having regained some control over one's pain, and this temporary feeling of a minor relief. The problem is that, again, what we now see is that that's very, very brief. 미국의 심리학자 부시먼 박사는 두 그룹 중 한 그룹은 화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명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화가 났을 때 명상을 한 사람보다 공격적으로 화풀이를 했던 사람이 이후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나요, 선배님? 그걸 말이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화를 표출해도 화난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죄송해서? 네. 진정성이 없잖아, 진정성이! 아,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를 표출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저 친구 있잖아, 지금!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몇 번을 말을 안 해도! 아, 선배님! 'The more you express anger, the more angry you become. Because in essence, you're rehearsing as you express anger all of those trigger thoughts. You're rehearsing all the ways that the other person is bad and wrong and they victimized you. 분노에 관계되는 변연계가 자주 활성화되면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노화돼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화를 폭발시키게 되죠. 우리 신경의 회로는 자기가 늘 가던 대로 갑니다. 많이 사용하는 신경의 네트워크가 자꾸 더 먼저 찾게 돼요. 그래서 분노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분노에 관계되는 신경회로가 점점 더 강화돼서 나중에는 조금만 아주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신경회로가 먼저 확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을 못해요. 그럼 자꾸 이제 분노가 상승하죠. 화를 표출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 점점 그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화에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야. 화내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회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기집애야. 자기네들끼리는 흉보겠지. 자기네들끼리는. 왜냐면 욱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고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한 거지. 덜 만나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항상 지각하는 친구를 기다리는 상황을 통해 화내지 않는 법을 배워보죠. 많이 기다렸지. 진짜 오랜만이다. 야, 내가 여기 온 데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 야, 나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아니, 버스 정차까지 찾는데 15분이나 걸렸어. 근데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거야, 버스 타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집까지 갔다 왔잖아. 아니, 내가 한 시간이나 늦게 온 친구가 10분째 자기 얘기만 합니다. 버스도 얼마나 오래 기다렸대? 한 20분은 기다렸대. 미안해하지 않는 친구의 태도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화를 부추깁니다. 뭔 일이야? 그런 일 있냐? 그러네. 자,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시간이 침해되거나 그 사람들 내 일을 어떤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나를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로 우리가 연결지키지 않으면 좀 화가 안 나요.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오는 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면요, 그 상황에는 사실 화로 가지 않고 걱정으로 가거든요. 화와 관련된 어떤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식적이건 의식적이지 않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화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감정으로 가거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친구를 기다리는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침해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버스 정장 찾는데 내가 15분이나 걸렸다니까? 진짜? 근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갔잖아. 어이. 완전 더웠어. 내가 30분? 내가 몇 시간을 갖고 온 거야? 황당했겠다, 야. 완전 더워. 덥지? 우리 뭐 시켜서 먹자. 아, 그럴까? 먹어봐. 여기 뭐 팥빙수가 맛있다던데. 친구의 만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고 책임지면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요새 밸리댄스 배우거든. 아, 진짜? 새로 시작해가지고 웃으면 안 돼가지고. 야, 30분? 너무 짧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잖아. 좀만 더 있다가. 안 돼. 나 바빠 요새. 아, 진짜? 화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화를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택하기도 하죠. 명상은 판단의 틀을 버리고 감각을 열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햇볕이 피부에 닿는 느낌 등 다양한 느낌들을 온몸 전체 세포 하나하나에서 생생하게 한번 느껴봅니다. 어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 출근 직전입니다. 급하게 이제 막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돌아다녀 보십시오. 자, 출근 시간 다 돼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좁은 공간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출근 시간 급해서 이제 이들이 걷고 있는 곳은 강남역. 러시아우로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설정을 통해 판단의 틀을 버리고 감각을 열어 현재의 몸으로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방향도 막 바꾸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금 막 자, 급한 일 다 지나가고 평상시 리듬 돌아옵니다. 천천히 이제 몸도 마음도 급한 일 없고 다시 등을 뒤쪽을 대고 밖을 보시면서 전부 씁니다. 천천히. 환경이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마음을 보며 대처 방법도 배우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면역력도 키웁니다. 뭐 물론 여기가 방인데 강남역이다 한 거는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로 거기서 부딪히고 막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늘 현재인 거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또는 화가 날 때 또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어떤 쪽에서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그게 일상에서 뭐 연착륙을 한다고 그럴까요? 화가 난 거예요, 나에게. 화가 나서 이번엔 화가 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이 남자는 지금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드는데 상대가 피해버립니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생각이나 지금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거 하나? 네. 당황스럽고. 당황스럽고. 제가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맞서 싸우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시면 돼요. 있는 느낌을 그대로. 열받는. 더 화가 나죠? 네. 여러분은 또 어떠시겠어요? 마지막은 상대가 방향을 돌려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걷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느낌일까요? 같은 편? 같은 편이 아니라 근데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가니까 한 내 편? 아, 상대방이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에 내 무장이 완전히 해제가 돼. 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화나게 했던 어떤 일 하나를 떠올려서 실제로 어떤 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니다. 누구하고 있었던 일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나누면서 이게 또 중요한 공부의 대목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같이 한번 몇 분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눈물이 나고 호흡이 이렇게 내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힘 너무 화가 다 나서 힘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최근에 이제 엄마 때문에 이제 확 하는 그런 소리가 커지는 언성 높일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알아차려가지고 확 이렇게 했다가 아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서 그냥 좋게 이렇게. 화라는 감정도 물론이고 아는 감정들이 몸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아, 내 몸을 잘 느낄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화가 바로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생각이 작고 촉발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셨죠? 생각이 하니까 화난 생각을 하니까 화난 일을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 그 자체로 생각이 바로 우리를 감정을 지배하고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는 화는 피해야 할 대상도 억눌러야 할 감정도 아닙니다. 명상을 통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받아들여 건강한 정서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의 어떤 고리를 끊고 그것을 바꾸려면은 화가 나는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화가 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 순간에 이 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화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나와 남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한테 감정 있어? 아,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왜? 뭐야 지금? 왜? 뭐냐고 지금? 아닙니다. 정신도 똑바로 차려이래. 아, 예. 우리는 언제나 화가 나는 상황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잠시 멈춘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요? Let's stop for a minute. I'm too upset. Or it might be just noticing that they have a lot of blaming statements they want to make and maybe they're going to pull back from that and talk about the process a little bit. So how do you want to be treating people? How do you want to be in this relationship and in this situation? How do you want to act? What are your values tell you about who you want to be in this situation? Recognize that moment when I could choose to be different. 문제는 순식간에 폭발하는 화입니다. 화가 나게 한 사람한테 그냥 직설적으로 제가 감정이 풀릴 때까지 따다다다 뭐 하늘 보고 뭐 욕도 하고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참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안 들거든요. 화가 나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정신이 너무 없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Just as you learned to be angry, you can learn not to be angry. You can think differently. Learn to respond differently. 화가 나는 감정, 그리고 그 개인이 받는 고통,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개인이 학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도 그중 하나죠. 분노도 감정을 표현하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사랑과 슬픔처럼 분노 역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를 잘 조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때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야! 나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건들면 내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했거든. 좀 앉아서, 아우 정말. 아, 혼자 키는 것처럼 들려! 잡혀라!